모든 주민의 앵커이다. 와부숑 뉴스. 네.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성북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레디 액션. 다시 나 자신있게 형이어서 그래. 맞아, 첫 소식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먹을거리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성북 다문화 음식 축제가 지난 5월 12일 성북로에서 열렸습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도 많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지팡이를 짚고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연회를 나오신 한 어르신의 모습은 이번 행사의 백미였다는 평가입니다. 저도 이번 쇼에 참가했는데요. 패션쇼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매번 설레고 새롭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뉴 시니어 라이프의 패션쇼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마을방송 최초의 청소년 앵커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살짝 들어 기분도 좋네요. 성북 마을 뉴스는 다음 주에도 재미나고 알찬 우리 마을 주변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